Times. 야, 이건 색깔 때문에 사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색깔을 찾을까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네. 이거 카프리 오렌지입니다. 카프리 오렌지. 카프리 오렌지. 네, 에다가 저 스트라이프가 또 빨간색으로 들어가니까 야, 이런 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산뜻해요. 네, 진짜 산뜻하고 정말 청량한 느낌. 야, 맛있는 느낌. 정말 색상 너무 예쁘네요. 이게 또 색상이 하나 더 있는데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색상. 그것도 이쁠 것 같은데 일단 카프리 오렌지가 너무 눈을 예쁘다. 사로잡아가지고 아, 야, 이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쁜 모델. 오늘은 스콰이어의 팩토리 스페셜 런 클래식 5 60 컴피티션 머스탱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팩토리 스페셜 런 FSR을 좀 했었죠. FSR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역시나 40주년 기념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그런 가격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FSR 클래식5 60 제규어가 989,000원이었고요 그리고 클래식5 70 제규어가 949,000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규어 말고 오늘은 머스탱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모델은 클래식5 60 컴피티션 머스탱 모델이고요. 939,000원. 거의 또 백화이어 시대답게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그냥 빈티지 모디파이드 그리고 클래식5 이렇게가 대표 모델이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랫과 텔레를 기준으로 모디파이드,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한 50만원대 네, 클래식5가 한 60에서 70 정도 요 정도였는데 지금 그 기억은 거의 이제는 뭐 그냥 삭제해야 될 정도로 그냥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네, 클바 60 머스탱 93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머스탱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 인아웃 페이즈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다 놓으면 픽업이 꺼지잖아요. 네. 그리고 양쪽에다 놓으면 픽업이 온이 되는데 양쪽 온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저걸 저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나 싶게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한쪽이 켜진 사운드가 있고요. 일단 네. 한쪽만 켰어요? 네. 요 한쪽만 켰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켜진 사운드가 있고 둘 다 켜진 사운드가 있겠죠? 네. 근데 방향을 같은 쪽으로 놓으셔야 인페이즈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인페이즈 험버커, 인페이즈니까 픽업 두 개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걸 웃긴 거는 같은 쪽으로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도 또 같은 사운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웃페이즈는 두 개가 방향이 다를 경우에 아웃페이즈가 됩니다. 두 개가 방향이 다른 건 저 옵션도 있겠죠? 그렇죠. 저 아웃페이즈 길이는 소리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소리의 종류는 아, 넥 픽업, 픽업, 브릿지 픽업, 픽업, 픽업 두 개 인페이즈, 네. 픽업 두 개 네. 아웃페이즈 이렇게 네 개 아웃페이즈. 그렇습니다. 뭔가 똑딱이는 많지만 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라는 거 톤 네 개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3.24kg, 두께는 37+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에 C쉐입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 너비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10mm 전형적인 머스탱 쇼 스케일이고요. 22 내로우 톨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스위칭 시스템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네. 인아웃 페이즈고요. 브릿지는 플로팅 브릿지 다이나믹 비브라토 테일피스 랩어라운드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네. 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잘 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게 이제 줄 갈 때 상당히 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플로팅 브릿지까지 보셨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의 프론트 픽업입니다. 기타 좀 작아. 이게 손이 넘어가네요. 네. 딥픽업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픽업 다 열었습니다. 인페이즈고요. 아웃페이즈.
친근한 소리. 마샬로 복습. 야, 해서 아 픽업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픽업 소리. 다 켰습니다. 아웃 페이즈. 좋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앞 픽업 해서 듀얼리스트 해서 팬더 트윈을 보고요. 이야 재밌다. 얘들아 두 픽업 다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뭐랄까 전체적으로 되게 좀 앙증맞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락킹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네. 자, 두 개 다 키고 락킹하게. 좋습니다. 기어 타임즈 하면서 별기탈 다 쳐보는군요. 네, 뭔가 톤이 되게 잔망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아웃 페이즈 네. 딱 해놨을 때 익살 맞으면서도 네. 지금 인 페이즈로 그 일렉트릭처럼 생긴 통기타 있잖아요. 그 네. 뒤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페이저 낀 느낌 나요. 아, 오베이션 이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네요. 요거 머스탱은 좀 진짜 미국제 머스탱을 사는 것보다 용도가 분명하니까 요거 93만 원짜리 요거 사갖고 딱 그 용도에 딱 맞춰 쓰시면 참 저렴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저렴하게 느껴질지는 미지수지만, 알지만. 네.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좀 잔망스러운 사운드, 아웃페이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바로 반주로 쳐서 들어가겠습니다. 매력적이에요. 네. 소리가 참 아웃페이지 참 네. 재밌습니다. 자,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뇌 건강에 좋은 스콰이어에 있는데 요거는 유자 색깔이라서 목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콰이어 드리겠습니다. 목에 좋은 스콰이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카프리라는 맥주가 있었어요. 네. 눈으로 마시는 맥주 막 이런 그 광고 컨셉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카프리 오렌지가 그 같은 스펠은 아닙니다만 그건 카프리고 이거는 카프리. 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눈의 시각적인 이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는 눈으로 듣는 기타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눈으로 칠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오, 이쁘다. 소리가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타. 아 이거 연주자가 이거 딱 들고 있으면 진짜 이쁘겠는데. 그렇죠. 예. 정말 신나는 락앤롤 고 넘버에서만 딱. 네, 그렇죠. 아, 뭔가 되게 야외 공연장 그런 휴가철에 이런 기타를 들고 나오면 같이 들뜰 것 같은. 네. 네, 컴피티션 머스탱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예.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5점. 하나도 항목이 같은 게 없는데 총점이 같아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 75점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오는 스콰이어들이 전부 다 75점 전후로 포진해 있는 게 딱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퀄리티 컨트롤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지금 빈칸들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기어들 나오는 대로 바로 빈칸 채워 드릴 거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